새롭게 바뀐 재택치료 어렵지 않아요. 슬기로운 재택생활. 엄마, 나 코로나19 확진이래. 엄마도 검사 받아야 돼. 뭐? 으이그, 잘한다 잘해. 그럼 이제 엄마도 자가격리 해야 하는 거야? 엄마는 접종 맞았으니까 격리 면제로 외출은 허용돼. 대신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꼭 잘 지키고. 아이 그려, 얼른 밥 먹어. 넵. 확진자하고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시켜야 해서 식사는 물론 화장실, 물건까지 따로 이용해야 돼. 엄마, 내가 더러워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니까 서운해하지 말기. 어, 그나저나 추운데 창문을 왜 열어놨어? 빨리 문 닫아! 엄마! 코로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최소 3번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고. 엄마, 나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? 더 아픈 것 같지? 나 약 좀 받아주면 안 될까? 증상도 모르는데 엄마가 어떻게 약을 받아? 내가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처방까지 해놨어. 대리 수령만 해줘. 엄마 오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배송해야겠다. 그럼 엄마 갔다 온다. 위급해지면 전화하고. 아니야, 위급 상황엔 시군을 재택치료 행정 안내센터에 연락하거나 응급 상황엔 119에 연락하는 게 먼저야. 새롭게 바뀐 재택치료,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슬기롭게 이겨내요.